2019년 4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법무부와 함께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얼라이브 생생하죠 하루가 얼라이브 생생해요 생기가 생생 비타민 얼라이브 비타민 미네랄의 보조성분 식물영양소가 한알에 얼라이브 건강기능식품 마니커 마니커 닭고 비싼 생생하는 마니커 마니커 간편하게 톡톡 스마트폰 톡톡 장보기가 짱 편해요 마니커 뭘 착한 가격 푸드포탈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도 장보기도 마니커 좋은 푸드포털 마니카몰 페이스 노르코 면도기 그게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 저온 숙성 7번과 피자가 10여 가지 곡물을 첨가하여 건강까지 더했습니다. 아 그래서 7번과 피자가 맛있군요. 세븐스 피자 몸매가 예뻐지는 비키니도 쉬비치 군살 가려주는 래시가드도 쉬비치 허니문 커플룩까지 쉬비치 감각적인 비치 예열을 만나는 곳 쉬비치 달콤한 기억을 잇다 쉬비치 검색창에 쉬비치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가세 답답한 마스크보다 추위가 낫겠다 역시 집 밖은 춥고 위험해
안녕하세요. 11월 27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스 A의 Breath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에 모래폭풍까지 불어닥친 오늘 하루의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아 진짜 매드맥스였어요. 매드맥스. 이거는 진짜 그냥 차라리 강추위가 오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하루였고 숨 쉴 수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화생방 그 자체. 예. 이 최악의 공기 속에서 여러분 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불 속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야외 활동 하셨던 분들은 잘 씻고 주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내일 아침까지는 중국발 황사 영향이 좀 미칠 거라고 하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편하디 편한 생일을 보내고 생일 주제로 찾아온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거니까 생방송 윤태진 씨 미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금 눈이 좀 부었어요. 네, 방송 전에, 생방송에 좀 울었거든요. 자,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고릴라는 공짜고요. 모바일 메신저도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온더바디,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성원 에드피아, 프라닭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세 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꿈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치킨은 날 써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 생각나네. 기억하는가? 모두가 기다려온 전설, 동양 MMORPG 미래의 전설이 모바일로 돌아온다. MMORPG의 살아있는 전설, 미래의 전설 2 리부트.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즐겨라. 샵 6633으로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료 문자 100원, 12세 이용가. 나 말 좀 들어봅시다. 피자 알볼로 제주 점주다. 알볼로가 얘 잘도 버텨맞심.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우다게. 건의도 났니? 자부심 하나 있주마심. 왜냐면 나가 피자 장인 아니요 꽈게. 알수록 볼수록 피자 알볼로다에. 피자 알볼로. 오늘의 벨먼 내추럴 사연이에요. 인나 언니는 바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저요? 전 샤워예요.
샤워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거든요. 벨몬 VM 세라5 성분으로 피부톤도 윤기도 좋아지니까. 온다바디 벨몬 내추럴 스파.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윤혜경님, 배텐 재밌다고 친구한테 말했는데 배성재가 누구냐고 하네요. 속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쿨하고 좀 칠한 방송이라 그럴 수 있죠. 제가 뭐라고. 9396님, 연예인들이 쓴다고 막 완판되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사과 패드 사신 거 보니까 저도 사고 싶네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저 배알단인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쓴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물건이 그런 거겠지. 아,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그 시차를 좀 즐기려고 했는데 곧 전파 인증 통과했다 그러네요. 박성호님, 지난주에 배텐 듣고 1일 1 어묵 사 먹고 있습니다. 부럽죠? 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방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902님, 이번 주 금요일에 연차 냈어요.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하 라고 했습니다. 푹 쉬시고요. 네, 쉬시는 날 뭐 먼지 같은 거 안 밀려왔으면 좋겠네요. 9353님, 아, 박펠레 형님과 슈퍼러브 시잼철 강의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백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구만.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간을 읽어요. 배태는. 8527님, 어제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이 도저히 안 와서 미리 받아둔 배텐 들으면서 달랬습니다. 역시 심심할 땐 배텐만한 것이 없는 듯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텐 유니버스에 중독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품, 반드시 저장해서 가야 되는 게 또 배텐입니다. 김지연님, 보는 라디오 두 번째예요. 배성재 오빠를 몰랐는데 뽀로로에 나오는 뽀로로 친구 하얀에 닮았어요. 귀염상이라고. 걔가 포비인가요? 요즘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이 또 뽀로로의 15살 생일이라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오! 베디 축하 안 해주시나요? 야, 윤태인 씨 축하드립니다. 아, 좀 밋밋한데. 축하 노래 불러줘. 노래해. 아, 마음으로 불렀어요. 아니, 생일인데 생일 노래 한번 생목으로 불러주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네? 네. 노래 시키니까 불편하네요. 불편하니까 코너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생일 축하 생록방을 마치고 돌아온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니,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다운됐어요. 네.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그 30분 정도 생방 이전에 사전 생록방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깜짝 놀랐고 그 짧은 시간 또 윤태진 씨가 감동을 시켜서 저희가 즙을 짜려고 했는데 본인이 결국은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완전 감동입니다. 아니 무슨 콩쥐입니까? 왜 뭐 그 생일상 제대로 못 받아보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이런 사랑을 진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채팅창에 아니 왜 오열을 하냐고. 종잡을 수 없는 감정선이라고. 기뻐서. 네. 훌쩍훌쩍도 아니고 오열을 해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나. 네. 대체 남이춘의 가족들과 아니. 전 남친들은 대체 무슨 얼마나 안 챙겨줬길래 아니에요. 이렇게 서럽게 우나. 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팬분들의 이런 챙김은 네. 제가 진짜 이렇게 가득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트리하기 잘했죠? 네. 잘했다. 배텐 오기 잘했죠? 잘했다. 네.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자, 아무튼 파수들과 랜선 파티를 좀 하고 왔는데 네. 아, 저희가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라서 네. 빨리 생방 넘어오느라고 남이춘의 축하송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생방 끝나고 한번 생방 뒤풀이 후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생파가 남이춘 인생에서 몇 번째로 기억에 남는 생일인가요? 아, 저는 이거 완전 베스트 1. 네. 베스트 1. 네. 넘버원. 아, 넘버원. 네. 어... 진짜로요. 저는 그런 케이크를 네.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밀랍 인형까지 네.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네. 기쁜데. 알겠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 축하드리고. 생일날은 근데 누구랑 보냈습니까? 그 친구들이랑 밥 먹고 저 너무 마사지를 받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에게 저 스스로 조금 고가의 네. 비싼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혼마를 했다고요? 네. 혼자? 네. 에이. 마사지 혼자 가죠. 그래요? 네. 누구랑 같이 가나요? 생일날에 혼자서 마사지 받았다고요? 네. 마사지 받고 친구들이랑 네. 재밌게 그렇구나. 놀았어요. 아, 우리는 셀프 마사지 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저도 항상 셀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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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생일날 겪은 불편한 사연입니다.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해준다면서 너무 심한 몰래카메라를 했던 경우나 생일 선물이랍시고 이상한 선물을 받은 경험, 생일날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 등 생일날 벌어진 불편 상황, 생일날 만난 불편한 사람, 생일날 받은 불편한 선물 등 생일 불편 사연을 소개하고 불편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한 줄 문자 사연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양현표님. 전 생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생일 선물과 어린이날 선물을 같이 받아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가 슬프네요. 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젠 편해지는 단계. 아, 근데 저도 생일을 막 친구들이랑 막 파리 투나잇 막 이러고 막 예쁜 옷 입고 막 좋은 데 가서 럭셔리하게 파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작게 밥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생일이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날이 저에게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서 엄마! 아니 뭐 전 남친들이 대체 아무것도 안 챙겨줬던 거예요? 전 남친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알겠고요. 네. 저도 그 5월에 네. 그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뭔가 그 겹쳐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게 딱히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 네. 네. 다음은요. 최진영님. 학생 때 인싸인 친구와 생일이 같으면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 파티 하는데 가서 축하만 해주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을 하시지. 슬쩍 옆에 앉아서. 아니 또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셨네. 진짜 보통 그러면 미안해 나도 생일이라 나는 그날 못 갈 것 같아. 뭐 이러면 되는데 굳이 거기 또 가신 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오늘 비참하는 날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아, 거길 왜 갔을까요? 마음속으로 같이 축하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2178님, 생일 선물로 일주일 뒤가 마감일인 모바일 쿠폰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받고 안 쓰던 거 저한테 넘긴 느낌. 불편했네요. 빨리 쓰면 되죠. 일주일 안에. 냉큼 네. 받아서. 뭘 이렇게 뒀다 써요. 바로 쓰면 되지. 어차피 똑같습니다. 가격이 뭐 오르거나 그러는 것, 무슨 네. 코인도 아니고. 8710님, 제 대학 동기는 본인 생일마다 동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매년 열리는 동창회 같은 느낌이에요. 불편하지만 모임 총대 매준 건 고맙다. 동창회를 한다는 건 회비를 받는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본인이 쏠 마음이 있어야 네.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네. 회비 모으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능력자네요. 네. 6257님. 올 여름에 셀프 생일 선물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주문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치킨 먹을 생각에 들떴는데 결국 그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내년 생일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저도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이제 생일 파티를 꼭 하고 싶잖아요. 네. 사람 친구들도 좀 부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네. 싶고. 근데 그 부모님이 함께 일하시는 맞벌이셨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네. 어릴 땐 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때만 슬펐지 지금은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쿨할 수 있었다. 강하게 컸다. 근데 지금 생일 파티 생각해 보면 네. 좀 부끄러운 게 이렇게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긴 상 붙여놓고 네. 엄마가 김밥 탑 쌓아주고 피자, 치킨 이렇게 애들 쫙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선물 막 걷고. 맞아요. 그래서 그 생일 초청장도 만들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맞아요. 그거 받고 이렇게 참여하고 지금 어른이 된다면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얘기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생일 파티를 해보자. 네. 그랬더니 돈이 들어. 라고 아주 쿨하게 답변을 주셔서 오케이. 오케이. 또 쿨하게 받아주셨네요. 네. 네. 다음요. 이정현님. 예전에 미니홈피 시절 생일이면 홈피 메인에 화려하게 장식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방명록에 축하 글이 별로 없으면 참 불편하고 불편했지요. 이게 과도기적 SNS의 폐단 중에 하나죠. 얼마나 그게 댓글이 달리느냐, 축하글이 달리냐, 방명록. 네. 네. 아 또독가스님, 라면에 계란 두 개 넣어 먹으면 그게 생일이지.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주로 이제 중국집에다 시켜 먹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좀 좋은 거 시켜 먹고 그런 게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원종님. 제 생일이라고 친구들이 번화가 한가운데 청테이프로 저를 전봇대에 묶어놓고 사라져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좋은 추억이라고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무슨 신세계도 아니고 직구준 청테이프로 묶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끊고 나기 네. 좀 어렵겠는데요. 와 대박. 네. 이거야말로 핵 인싸들이라고. 진짜. 아, 땡튜버들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 그 학교 폭력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느낌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 손가락질 받게 한 거 아닌가. 네. 이젠 아무도 안 한다고 슬프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다음은요. 1244님 생일이라고 카페랑 영화관에서 무료 쿠폰 줬는데 기간 놓쳐서 못 썼을 때. 아. 너무 아깝고 불편해요. 공짜인데 돈을 잃은 기분. 저만 그런가요? 아 오늘 약간 비참 분위기로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못 쓰는 거예요? 네, 생일 때 쿠폰을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통 주말 이상하게 그 영화 쿠폰 같은 게 네. 주말 커플 팝콘 쿠폰 뭐 이런 게 와요. 세트로. 그러면 그 가면 되지 암나. 네. 예? 암나 같이 평일에 가죠. 가고 싶을 때도 못 가고 또 아. 혼자 가고 싶을 때도 뭔가 그걸 내밀어서 저희 커플 쿠폰 이거 내밀어 쓰는 게 참 안 됩니다. 잘. 네. 자 네. 다음은요. 아 노르웨이산 연어님 2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뭐 배디 잘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두 명 예약하는 제 돈 내고는 거. 두 티켓을 하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삐빅 그거 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3521님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 번도 여친이랑 생일을 보낸 적은 없고요. 친구들은 여친이랑 논다고 저랑 안 놀아줘요. 불편. 슬프다. 여친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이날은 생일 파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혼자 하면은 부모님들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애들을 다 컸는데 내가 그쵸. 우리도 부부끼리 좀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맞아. 참 애 미역국 끓여줘야 돼. 뭐 예전에 느낌. 엄마가 항상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안 나가니? 이런 적 있었어. 이거 금기어입니다. 안 나가니? 저희 파수들 베텐러들에게는 가장 금기어. 그러니까. 엄마의 안 나가니? 약속 없니? 가장 등골이 서늘한 엄마의 토크죠. 그러니까. 안 나가니? 아 전골좌라고 저희 지금 베텐에서는 불리고 계신데 남이춘의 어머님. 전골좌 안 나가니? 송민성님 생일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친구 좀 불편합니다. 비싼 선물 받으면 저도 다음 친구 생일 때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줘야 해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이건 좀 이해해요.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춰야 맞아. 됩니다. 송민성님 좋은 얘기예요. 이게 고가의 선물을 근데 해준다는 건 약간 관심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성일 경우에는 뭐 그린라이트일 수도 있죠. 자랑한 건가? 근데 한번 있어봐. 자랑했네 송민성님. 비싼 선물 받았다. 차단하라고 다들. 네. 네. 받고 절교하자. 익절 가자. 싸워. 익절 가자.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9115님. 제 친구는 매년 본인이 받은 생일 선물을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딱 맞춰서 상대방 생일에 돌려주는 애가 있어요.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0원. 다 맞춰서 선물을 주는 것 보면 신기하면서도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맞췄나 보네요. 그죠? 본인도 계산을 했네. 9115님도. 네. 아무튼 뭐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죠?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일부러 비싼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너무 비싼 선물 챙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야 내가 더 좋은 거 받잖아. 약간 이렇게 그러한 진상 지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친하지만 네. 뭔가 약간 그 썸 관계였나 보네요. 아니요. 저 뭐지? 네, 그냥 뭐야, 알겠습니다. 네. 애매한 느낌에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네,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 듣고요. 여러분 생일날 불편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추워.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저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만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미세먼지로 종일 뿌연 하늘을 보이더니 낮부터는 황사까지 뒤섞이면서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의 공기질 매우 나쁨까지 짙어져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엔 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됐고요. 서울과 충남, 강원도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풍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이면 점차 해소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황사 마스크로 호흡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의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은 아침에 1도, 한낮은 9도에 그치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도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생일날 벌어진 불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에 좀 몇 개를 소개했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생일날의 비참 사연들이 네. 화요일에 쏠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사연을 만나보겠는데요. 송정배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 여름 제 생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제 생일이라고 파티도 해주고 축하도 해줬는데요. 선배 한 명이 굳이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싶다면서 쿨한 척 그러더군요. 어이구, 어휴, 생일이야? 축하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선물로 사줄 테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뭐 꼭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봐. 아, 그럼 책상 위에 놓고 쓸 미니 가습기 하나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 가습기? 그게 꼭 필요한 건가? 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억지로 얘기한 거지. 그런 거 말고 진짜 필요한 거 얘기해봐. 진짜 진짜 필요한 거 없어? 그럼 핸드폰 케이스 사주시면 어때요? 바꿀 때가 돼서요. 핸드폰 케이스... 그거 핸드폰 바꾸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오래 두고 쓸만한 그런 걸로 얘기해봐. 딴 거 없어? 그럼 옷 어때요? 티셔츠면 다 좋은데. 티셔츠? 아 이거 옷처럼 취향 타는 선물은 좀 별론데. 아 그런 거 말고 딴 거 필요한 거. 딴 거. 커피 쿠폰 어때요? 제가 커피 진짜 좋아하잖아요. 커피? 아이야 그거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어? 딴 거. 그럼 제가 고민해보고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걸로 사주시겠어요? 링크? 야 그거 너무 성의 없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정성도 들어가고 눈에 보이고 오래오래 두고 쓸만한 그런 거. 선물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 골라?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알았지? 꼭 필요한 선물을 사주고 싶다면서 말하는 족족 별로라고 거절하고 겨울이 되도록 여태 사주지 않은 선배. 만날 때마다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네, 알파들 꺼져주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표가 갖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고 사실상 스무고개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갖고 싶. 아, 그러면 얘기 안 할 거라고. 네. 필요한 거 사주겠다면서 질질 끌고 선물 안 사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죠? 네. 저는 선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축하만 받아도 너무 좋지 않아요? 좀 편지가 네. 더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정말 주고 싶다. 취지 자체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질질 끌면서 네가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못 사주잖아 이런 식으로 책임론으로 그러니까.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면 생일이라는 게 달 바뀌고 뭐 계절 바뀌면 이게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 맞아 타이밍을 놓치면 못 드린다니까요. 제가 베디 생일 선물을 타이밍 딱 놓쳐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 맞다. 제가. 와. 아, 베디 생일 선물을 계속 근데 막 출장 가시고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저 아직도 포장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와, 나 봄에 생일인데 지금 겨울에 아직까지 안 준 거예요? 1년이 지나가서 내년에 두 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와. 이렇게 다 지나고 줄라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와, 본인 생일에 내 생일 떠올리면서 어 맞다. 근데 당신 거 안 줬지? 아니 근데 야. 너무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일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와. 6개월이 지났네,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고, 응, 숙성된 생 선물. 이번에도 생강인가요? 아니에요, 생강 아닙니다. 생강즙인가요? 네. 생강즙이면 숙성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그것도 가을쯤인가? 네. 가을쯤에 문자 띡 보내가지고. 어. 오빠, 아, 나는... 오빠, 내 트렁크에 오빠 선물이 아직도 있어.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바꾸면서 짐을 교체하다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영혼 없이 준비했으면 줬다고 아니에요. 생각했을까요? 네. 자,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효 중인 생일이고요. 네. 자, 아무튼 네. 역대 최고의 생일을 보내고 계신 남희춘이고요. 네, 즐겁습니다. 네. 자, 문자 소개해 드릴까요? 네. 송지현님, 생일이라고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셨더라고요. 괜히 민망해서 아 엄마 뭘 굳이 미역국까지 끓이고 그래 했더니 엄마가 저를 황당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끓여야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생일을 모르셨나 봅니다. 은근 서운. 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왜 미역국을 끓이냐고 한 거죠. 근데 엄마가 생일인지 모르고 내가 미역국 끓이고 싶어서 끓였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 그 이분 혹시 그 전골 여사님이시냐고 남이춘 어머님이시냐고 물어보시면 엄마야? 네. 자, 실시간으로 또 온 문자들 소개해주시죠. 네, 6112님. 저는 생일이 설날 뒷날이라 단 한 번도 친구들과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향 가거나 내가 고향에 가 있었죠. 휴. 음력으로 챙기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명절이나 그 휴일에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참 바꿀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이름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웃긴 이름이 돼버리면 나중에 개명 신청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생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없죠, 없죠. 네. 이럴 때는 음력일 때는 양력으로 도망치거나 맞아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네. 네. 송서현님, 전 생파 오는데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 애 불편해요. 생일 파티 와서 물건 훔쳐가요, 친구가? 흔한 경험이 아닌데 항상 그 사람이 훔쳐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주 뭐가 없어지는 편인가요? 근데 자주 없어져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 같은데. 네. 그 베텐에다 문자 보내실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네, 네, 네. 네. 훔쳐가는 걸 뭐 CCTV라도 좀 장착하시고. 어머, 어떡해. 네. 말도 못하고.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도둑입니다. 네. 그거 해놓으셔야겠다. 삐삐 거리는 거. 나가면 문 밖으로 나가면 아. 도난 경보 장치 다르셔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뭐 현관에서 그 자석 가지고 탁 빼 줘야 돼요. 네. 아니요. 네. 배가 뚠뚠 코도 큰근 이런 건 읽지 마시고. 네. 네. 난 식목일인데 식물 인간이냐고 하는 인간들 많았다. 아,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거 정말. 배가 뚠뚠 코도 큰큰님. 아, 이게 굳이 다시 아이디를 읽고 싶지 않았는데. 식목일이면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아, 이거 너무 뭐라 반응해요, 이럴 때는. 네. 나무라고 많이 불렸을 것 같고. 네. 요즘은 I'm Groot라고 많이 불렸을 것 같고. I'm Groot. 네. 8210님, 제주도 사는데 육지에만 있는 매장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4만 5천 원어치인데 비행기 표가 8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써야죠. 네, 네, 상품권 써야 되니까. 그래도 육지에 오실 일이 그래도 있을 테니까 네. 계속 거기만 계신 거 아니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쓰셨길 바라고요. 네. 장승은님, 저는 생일에 친구한테서 제주도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을 받은 적이 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항공비에 숙박 요금을 생각하니까 정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교환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위에 분이랑 네. 8210이랑 장승은님이 네. 어딘가서 좀 접선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교환하면 인터넷에 올려야죠, 뭐 이럴 때는. 근데 이거를 직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서로 팔면 되겠습니다. 아, 뗏목 띄우라고 하신 분들. 내고 해보자고. 했고. 이제 물물교환 이게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1670님, 군대 있을 때 제 생일에 집에 전화했는데 저만 빼고 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핑계네요, 그죠? 그래도 생일 챙겨주셨다, 가족분들이. 네, 군대에 네. 그 70이 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 뭐 기념해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그러니까, 이건 챙긴 게 아니라, 이건 챙긴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드신 거예요. 에, 먹자, 먹자. 그냥. 올해도 뭐 먹어야 되는데. 네. 네. 4664님, 생일날 군입대 해보신 분 계시나요? 11월 29일 훈련소에서 축하받은 게 기억납니다. 제 군 복무 기간도 딱 2년이라 제대도 생일을 했습니다. 아, 딱 2년일 때. 의미 있네요. 너무 그렇죠? 기분 좋으셨겠다. 생일날 네. 제대. 그리고 남자는 입대일, 제대일. 이거 두 가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로 생일이 된 거니까. 네. 뭐 의미 있다. 예. 어. 네. 운명적인 날이다. 근데 완전 29일? 선물. 그럼 모레네요?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받으려고 보냈구만. 축하드리고요. 네. 아모르파테님, 생일 축하해주러 온 친구 커플이 서로 싸우고 헤어지자며 난리 피우는 바람에 축하는 커녕 싸움 말리다 끝난 올해 제 생일. 가장 최악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왜 와서 축하를 싸워?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좀 정도를 벗어나서 그 같이 온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네. 1127님, 제 뒷번호 보세요. 저 오늘 생일인데 야근하고 지금 퇴근하네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후!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1127님. 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오늘 생일이시네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야근 그래도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닌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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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얘기하라고 그런 건 하신 분들 있고 이런 게 바로 업계 포상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남이출한테 축하받았으니까 최고의 생일이라고 태어난 네. 보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요. 6261님 제 생일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놨길래 모르는 척 왜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어?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 반려견이 새끼를 낳아서 끓인 거라고 하네요. 말없이 눈물 젖은 미역국을 홀짝홀짝 먹었습니다. 아, 간밤에 반려견이 또 새끼를 낳았군요. 너무 고생했다. 네, 어떡해, 네. 하여튼. 아, 그래도 뭐. 또 운명적인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에. 그러면은 그 반려견 새끼와 생일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채팅창에 야, 새 생명과 헌 생명을 비기냐? 라고 하시는 분 있고. 새 생명과 헌 생명. 이게 무슨 얘기죠? 새 생명과 헌 생명을 저울질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비참 2분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오늘, 이 정도면 전골좌 여사님도 거른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강아지한테 밀렸다고 네.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야, 엄마도 낳으신 날이야. 맞아. 엄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나를 고생해서. 생일날 가장 잊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엄마죠. 네. 고생하신 날. 네. 새 생명, 헌 생명은 좀 참신한데요. 네. 다음은요. 이세영님, 생일날 친구들이 케이크를 얼굴에 파묻었었는데 촛불을 다 끄지도 않은 상황에서 얼굴을 눌러버려서 얼굴이 데인 적이 있습니다. 데이게델 화상 이런 거 조심합시다. 아, 데이게델 화상이 바로 이런 생일날 벌어질 수 있는 거군요. 조심하세요. 얼굴은 그럼 촛불을 당연히 끄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보통 소원 빌고 촛불 불고 꺼진 거 확인한 다음에 야 하고 얼굴에 뭉개는 건데. 축하해 하면서 그냥 무너나 봐. 그냥 불 붙은 채로. 위험하다. 폭탄에 얼굴을 파묻었네요. 조심하세요. 네. 역시 인싸가 문제라고.
아싸들이 이런 거 당한 일이 없다고. 난 아싸라 너무 안전하다. 눈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싸들이 세상에 제일 안전합니다. 혼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네. 한번 묻혀보고. 네. 다음은요. 김수연님. 제 생일은 2월 말이라서 단 한 번도 제 생일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2월은 학교가 쉴까요? 군 생활할 때는 훈련소 수료 전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그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히려 결론이 좋네요. 그죠? 네. 친구들이랑 괜히 어울리지도 않고. 네. 군 생활 때는 또 훈련소 수료 전날. 생일만 기다렸을 것 같고. 윤달이 생일인 분들도 있죠. 그죠? 네. 2월 29일. 네. 그분들은 진짜 어떤 식으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생일 3월 진짜... 1일로 챙기나 그러게요? 2월 28일로 챙기나. 안 돌아오네. 네. 자,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신 분들. 다음요. 익명 이상진님. 익명인데 왜 읽어요? 자, 여러분 남이춘 생일이니까 봐줍시다. 다, 이게 자.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요. 죄송해요 이상진님 어떡해요. 아니 너무 흔한 이름이라. 네. 네 알기 어려워요. 네. 예전에 여친이랑 헤어지고 이틀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그걸 모른 제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겠다며 여친까지 초대한 적이 있어요. 아, 센 사연이네. 걔도 헤어졌단 말을 못한 건지 결국 서로 눈치 보며 생일 파티를 끝내고 다음날 모두에게 헤어졌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품싸이 귀여워. 그렇군요. 근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헤어지고 이틀 후가 엄청 안 좋게 헤어진 거면 여자친구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가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챙겨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왔다는 것은 뭔가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채팅창에 지금 상진아 힘내라. 상진아 괜찮아. 와 상진 능력 있네. 라고 많이 오고 있고요. 상진아 사연 좋다야. 익명 이상진 선생님 힘내세요. 아 이게 진짜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떡해. 아이고. 네 상진이 네. 형 속옷 가져가라고 하신 분인데 오늘 비참이 아니라 속옷도 못 드려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전국 공개 처형이라고. 진짜 죄송해요. 다음은요. 네. 이장우님, 생일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려고 모였는데, 친구가 여친을 부리고, 여친이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생파한 적이 있어요. 물론 생일 턱은 제가 냈고요. 맞아. 생일날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사실 생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곳이라도 불편하죠. 이게 정말 막 내가 아기를 케어해야 되는데 꼭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가족들도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도 굳이 데려오지 않는 게 맞아. 최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불편해지니까. 네. 이거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좀 장난치고 싶은데. 네. 네. 다음은요. 0093님 회사 동기한테 생일 선물로 8만 원이 넘는 향수를 선물 받았는데요. 전 향수를 안 좋아해서 불편했네요. 솔직히 고마움보다 부담이 더 됐습니다. 저도 동기 생일에 8만 원짜리 선물 줘야겠죠? 아 이게 이게 뭐요? 줘야 되나요? 난 신경 안 썼는데 항상 받기만 했다. 아니요. 저렴한 걸 더 줬던 적도 있는 것 같고 더 비싼 선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신경 안 쓰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때 제가 줬다. 제가 주고 싶은 선물 줬거든요. 그렇구나. 아 평화나라 고고라고 하신 분 있고요. 향수는 근데 선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취향이 있어서 화장품 네. 같은 것도. 특히 뭐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선물할 때 향수를 주면 대부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그 향수를 안 써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향수를 받았을 때 그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죠. 안 맞으면 이제 병에 먼지만 쌓이는 겁니다. 그런가요? 뽀얗게. 네. 수질 못하니까. 네. 자 채팅창에 아저씨 냄새는 다 똑같지 않나요? 제 얘기인가요? 그거 너 냄새 난다고 준 거라고 하시고 있고. 뿌리라고 좀. 아, 형 그거 패브릿 땡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생강향수 준 거라고 생강향수입니까? 아니 네. 아, 그거 네 얘기야 라고 저한테 하신 분 있고요. 네. 다음은요. 3514님 생일 선물로 1500원짜리 비타민 음료 받았을 때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설마 그린라이트? 내일 보내시고요. 이런 네.
6685님. 저희 부모님, 제 절친, 회사 선배님 생일이 모두 10월에 모여 있어서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명절이라서 돈 많이 나가는데 이날 이달 월급의 반은 선물로 나가요. 10월은 그 명절뿐만 아니라 경조사가 엄청 많죠. 경사가 많죠, 특히. 그래가지고 그 비용 나갈 일이 많은데 다 몰려 있군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보릿고개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너무 다 챙겨야 되시는 분들이네. 여러분, 그리고 쌍탄절도 있습니다. 쌍탄절이 또 10월 10일이 있어서 축하합니다. 그것도 챙기셔야 되고. 네. 챙길 게 너무 많죠. 네. 쌍탄절은 돈 아끼는 날 아니냐고 하신 분이고. 쌍탄절에 쓰시는 분들 좀 있던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성수님, 자기 생일이라고 광고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한 달 전부터 곧 자기 생일이라며 생일 선물 꼭 줘야 한다며 대놓고 선물 요구하는 사람들 뻔뻔해서 챙겨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광고는 근데 약간 그 스몰 토크예요. 나 뭐 다음에 생일이야 라고 했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작년 연말에 주시은 아나운서가 저한테 달력을 선물해줬어요. 네. 어디다 주문을 해서 한 두 달 걸렸대요. 그래서 달력을 선물해 그때는 별로 이렇게 친하고 같이 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아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탁상에 놓고 썼는데 내일이 주시은 씨 생일인데 제가 11월 달력을 넘겼는데 주시은이 생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이걸 1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렸네. 그래서 본인 손으로 쓴 게 있어가지고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서늘해졌습니다. 야 얘는 이거를 작년에 이걸 준비해놨구나. 최고다. 네. 와. 그렇습니다. 자 광고 후에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모븐 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닭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닭. 치킨도 요리다. 프라닭.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 참았다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뻑덕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바바 파바통신 크리스마스 소식. 파리바게뜨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불빛이 반짝하면 캐롤이 흐르는 라이팅 앤 캐롤 케이크. 불빛 캐롤. 이것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 크리스마스는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배성재 태 오늘 생일 불편 사연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마치 수요일 같고 내일이 목요일 같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해 주시죠. 네, 송서연님, 그리고 배가 뚠뚠 코도 킁킁님, 이상진님, 익명으로 보내주셨던 네, 세 분 뽑았습니다. 익명 이상진 선생. 네, 어나니머스 상진. 네. 오신 분 있고. 미안해요. 채팅창에 고개 드세요, 이상진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미 밝혀졌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번 중에 하나 한 12번 죽였어요. 네, 이장진님. 축하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아, 생방 끝나고요. 카카오TV로 여러분 접속하시면 남이춘의 생파 뒤풀이 방송을 또 이게 역대 최초네요. 사전방송, 사후방송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주제는 그 누구보다 배텐의 적극적인 남자 이서구 에디터가 직접 던져주신 주제입니다. 아주 불편한 룸메이트. 방 안 치우는 룸메이트, 너무 깨끗해서 피곤한 룸메이트, 시끄러운 룸메이트, 안 씻는 룸메이트 등등등 기숙사 자취방에서 같이 살다 보니 정말 불편하고 피곤해서 안 맞았던 룸메이트들을 고발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룸메이트. 내무반 동기들밖에 없는데. 네. 자, 윤태진 씨 수고하셨고요. 네. 저 먼저 인사드리고 끝곡과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은 샘김의 It's You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